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자, 플레이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게임 오프닝 있겠죠? 아, 내가 그런데 가서 아이스크림 먹은 적이 있어야지. 먹은 적이 없어, 별로. 여기 소리 잘 들리죠? 소리 적당하시죠? 만약에 소리 작으시면 제가 좀 키워드릴게요, 소리를. 이게 그란디아 2가 스팀으로 나왔거든요. 2015년에 다시 나왔는데 그거는 한글 내 패치가 없죠. 없어가지고 옛날 걸로 해야 돼. 옛날 걸로. 정말 아쉽죠 그게. 이거 며칠 동안 한 걸까요? 글쎄요. 이것도 좀 조금 할 것 같은데. 그 영웅전설처럼. 오프닝 끝났네 이제. 일단 처음에 네, 애들끼리 인사를 나누고 있네요 지금. 아 이게 뭐야 근데 소리가 좀 커 이게. 그니까 가끔 커져요 소리가 가끔씩. 역시 옛날 게임이라서 네 소리 조절도 안 되죠. 더빙이에요, 네. 한글 더빙이에요, 한글 더빙. 아이 새 자식이 다 떨어뜨렸네. 어? 이게 의뢰한 물건이지?
여기 대금이다. 아버지, 그건 너무하세요. 뭐 너무해? 죄송합니다. 상관없어. 아, 던지는 거? 자들과 함부로 말을 나누다니. 자, 가자. 완전 거지 취급 당했네. 거지 취급. 뭔 소리야 또. 아니 내가 귀찮아가지고 더빙된 게임을 가져요. 아니 내가 싫어? 나 신 하얀 이가비 투할 때도 다 읽어줬구만. 다 읽어주면서 했구만. 호호, 어른이 되었구만 류도. 일만 아니었으면 그런 자식과 상관하고 싶지도 않았어. 원래 이런 게임이 갓게임인데 여러분. 네? 더빙까지 돼 있는 거 한글 더빙. 근데 이 게임은 음성보다 효과음이 더 큽니다. 왠지 나도 모르겠어. 왜 그래 스카이? 볼륨 조절 안 돼요 이 게임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자식, 어? 비둘기 주제에요? 씨, 저, 나 돈 벌어오라 그래, 자꾸. 아, 이 앞에 그라나스 교회인가? 오일을 부탁하고 싶다고 했지. 아이고, 이번엔 종교 문제인가? 더욱더 할 마음이 사라진다. 교회로 가야 된대, 교회. 그래, 그렇지. 이게 지오 하운드란 거니까. 한국 게임은 아니고 그냥 한글 더빙이 돼 있는 거죠 게임에. 자 이제 게임 시작이네요. 뭐, 뛰는 거 없나 이거? 뛰는 거 없어? 아 이거구나. 어? 전략이다. 비상약. 계속 가보죠. 회복한다. 세이브한다. 세이브. 오 상자? 눈보라의 호보 입술. 아이 뭘 또 진짜 못해. 또 게임한지 얼마나 했다고. 어 뭐야. 아니? 거미? 콤보 크리티컬 공격 기 마법 크리티컬? 공격 헛! 뭐 한 대밖에 안 때리는데? 콤보 오, 좋아, 좋아. 별 볼 일 없는 놈들이군. 야, 뭐야, 경험치 빵이야? 뭐지? 원래 경험치 아니로. 비상약, 수류탄, 요미의 부활약. 콤보. 야 이게 야 이게 더 좋은데? 크리티컬 공격보다? 그 정도를
주먹을 가져가려 했나? 뭐야, 아까는 왜 경험치 안 올랐어? 아까 경험치 8 안 줬는데? 마을? 마을로? 크리티컬은 상대만 턴 뒤로 늦춰주고. 아, 어? 테사, 그럼 나중에 보자. 미안해, 어째서 테사와 함께 가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지? 아, 이거 완전 풀더빙은 아니네. 그만큼 네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잖아. 의식의 준비, 우리가 말끔히 준비해놓고 있을게. 뭐가 다 시력이 또 나빠요. 테사 이제 그 정도라도 슬슬 출발하도록 하죠. 예, 그럼 좀 이따 봐 엘레나. 가요 엘레나, 이제 곧 예배 시간이야. 이제 돌아가도록 해요. 예, 알았습니다. 엘레나에게 호의를 준비한 것 같으니 혼자 가더라도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 여긴가 보다. 여기네. 교회가 여긴가 보네. 아, 오케이. 세이브 자주 하겠습니다.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야 관계 있는 이야기인가? 뭐야, 저 사람들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시간에 모금 활동인가? 그게 마을 근처에 있는 탑에서 악마를 대체한다고 하던 건 정말 고마운 일이야. 악마? 그래, 이 근처는 밝을 때는 괜찮지만 날이 젊으면 무시무시한 괴물을 자주 출몰하곤 하지. 남은 여자는? 엘레나님? 그분은 그라나스 가이님이셔. 아름다운 노래 들려주시지. 예배가 끝난 뒤에 엘레나님도 탑으로 가시는 건가? 당신이 마을에 막 도착한 것 같은데 밤엔 나가지 않는 편이 좋아. 의뢰는 분명 호의라고 들었는데 말이야? 악마 퇴치는 건 대체 뭔 소리야? 여기 여관이구나. 여관에서 뭐, 여관은 세이브인가? 아까 세이브는 그건데? 맞네, 세이브 할 수 있네. 세이브 자주 하라 그러니까 세이브 또 해야죠? 오케이. Q2가 회전이라고요? 카보빙가. 여긴가 보다. 노래? 아까 말한 그 가인가? 왠지 편안해지는 걸. 신기하군. 속에서 들리는 것 같아. 들어가 보자. 어, 노래 나온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뭐야? 벌써 끝난 거야? 그러니까. 누구세요? 내게 신경 끄고 계속하지 그래? 야, 발소리가 더 커. 듣고 있었나요? 이봐. 그렇게 몸이 굳어서야 어떻게 노래를 하겠어? 뭐예요? 무례하군요. 당신은 누구죠? 못 보던 얼굴인데. 무슨 용건이죠? 무슨 볼일이냐고 물어봤자 날 부른 건 그쪽이라고. 내가 당신을요? 난 그런 기억 없어요. 정말 엉뚱한 사람이네요. 빨리 나가지 않으면 사람을 부르겠어요? 아니 씨,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도 그게 너라고 한 적은 없잖아.
무슨 일인가요? 가리우스. 야, 씨, 무슨 거인이 걸어다니는 것 같아. 아, 당신은 지오 하운드시군요. 미쳤네 이거. 지오 하운드? 그래, 난 류도. 이 녀석은 스카이지. 의뢰를 부탁하는 것치곤 상당히 화려한 환영이라군. 뭐예요? 당신이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렇죠. 엘레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죠. 엘레나, 이제 슬슬 출발 준비를 하도록 해요. 아, 네, 신부님. 부끄러운 모습 보여드려 정말. 야, 죄송합니다. 이 게임 어? 엘레나하고의 사랑 이야기야? 그래, 모험 떠나면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인가? 나 이런 게임 좋아한다구나. 야, 영웅전설 3 할 때는 그런 게 없었다고. 야, 씨, 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끝나버렸어 그냥 게임이. 이래서 여자란 정말. 아, 저 여기선 아무래도 좀 그러니 숙소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바로 찾아뵙도록 하죠. 숙소? 죄송합니다. 당신께 의뢰할 일입니다만 당신과 함께 가야 자에게 지금 설명하려 합니다. 같이 갈 녀석이라 무슨 이야기를 할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기다리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숙소에서 기다려주십시오. 뭐 상관없겠지. 맡을지 어떨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유도! 알았어, 알았다고. 아니, 야, 씨! 야, 무슨 비둘기한테 자꾸? 왜 이러는 거야? 아니, 비둘기가 더 윗자리에 있네? 숙소로 돌아가야 돼? 여관이다 숙소가 아닌가? 비둘기가 더 계급이 더 높네 인간보다. 이글이야 이글? 아무튼 구구 아니야 구구. 신부가 여기서 기다리라 했지? 아니다, 세이브 한번 하고. 화면 회전이야? 이따 나가가지고 해봐야겠다. 여기서 눌렀는데 안 되네. 아, 곧 오시겠죠. 앉아서 기다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뭐 그럼 그렇게 하지. 왔나보다. 뭐 빡빡이 왔는데? 아, 신부님이구나. 여기에 지오 하운드 분께서 와 계실 텐데요. 지오 하운드? 저기서 한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만. 에? 저 녀석 지오 하운드였나요? 뒤에요? 뒤에 엄마요, 엄마.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게임이 원래 이래. 좀 전에 실례했습니다. 지오 하운드 뉴도님이시지요. 기다리게 될 죄송합니다. 고개하신 그라나스 신부님께서 미천한 지오하운드가 어인이신지 의뢰장에 용건을 써두었습니다만 그것을 보시고 이곳에 오신 게 아니십니까? 뭐라고? 이런... 치. 그래서 호의라는 건 뭐지? 오늘은 만월, 특별한 날이죠. 오늘 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식이 마을 근처 가르미아 탑에서 행해집니다. 그것까지 신간 한 명은 데려다 주십시오. 그리고 의식이 끝나면 다시 여기까지 데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뭐 대체 무슨 바람이 문 거야? 당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지오 하운드에게 호의를 부탁하다니 말이야. 결코 여러분을 싫어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이 의식만큼 반드시 성공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께도 그라나스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그럼 기도하면서 가르미아 탑까지 가면 될 거 아니야? 나 같은 건 필요 없을 텐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 돈 성금으로 돈 주는 거야? 선입금이야, 선입금? 알았어, 알았다고. 돈만 받으면 원하는 데도 뭐든 하지. 그게 일이니까. 호의를 부탁드릴 신간을 교회 앞에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준비가 끝나시면 들려주십시오. 아, 이름 뭐 확실할 테니까 걱정 말고 맡기더라고. 쿠키 후원 받았네. 쿠키요? 얼마 못 받았는데요? 더 주세요, 님들. 장난이고, 네. 이제 가면 되나? 아, 이게 시점 전환이야?
얘인가 보다. 얘죠. 아, 엘레나죠. 엘레나. 신부님, 이 녀석을 데리고 가면 되나? 신부님, 저만 지호한도 함께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중요하니까요. 어째서 저 혼자서 안 되는 거죠, 신부님? 이제 와서 의뢰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야, 돈 이미 돈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태훈님이 순결을 아 구원. 아, 이태훈님 그렇게 55개. 아, 감사합니다. 아, 장난으로 말한 건데. 네. 아, 55개나 주셨네. 아, 감사합니다. 이런 이런. 아, 이거 또 주인공 또. 아, 이런. 엘레라, 당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의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호의를 부탁한 것입니다. 기쁠 때 가장 못생겼다고요? 아, 그래요? 원래 제가 원래 무표정이거나 아니면 그냥 좀 진지할 때 있죠. 그럴 때만 그냥 얼굴이 그냥 적당히 생겼고, 이제 웃거나 이제 입을 집중하거나 집중해가지고 그럴 때 있잖아. 그럴 때는 내 얼굴이 이상해지죠. 웃으면 안 돼. 이것 봐, 어떻게 할 거야? 확실히 하라고. 당신의 임무를 수행하세요, 엘레나. 대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그거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빈소리인데 그걸 믿냐고요? 예, 신부님 말씀드려요. 테사를 기다려가면 안 되죠. 제 말은 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류더님, 가르미아 탑까지 엘레나에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가볼까, 아가씨? 제 이름은 엘레나입니다. 알았어, 엘레나 아가씨. 뭐 이제 어디로 가? 탑으로 가야 되나? 저녁 추천받는다고요? 저녁은 역시 돈가스 아니면은 돈가스? 돈가스 가장 무난하지. 어디로 가야 되냐 근데 이거? 엘레나 자신의 힘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가기 전에 세이브 한번 하고 해야겠다. 이거 이 게임 세이브 자주 하래. 이거 내가 보기에 세이브 자주 하라는 게 게임이 잘 튕긴다는 거야, 이거는. 이거 하신 분들 말을 다 들어야 돼, 이거는. 괜히 안 듣다가 와, 레벨 얘 2야? 주인공하고 레벨 차이가 너무 심각한데? 저는 괜찮아요. 그것보다 할머니 얼마 안 있어 날이 젊을 거예요. 집에 들어가 쉬지 않아서 괜찮으세요? 그렇네요. 난 어둠이 무서워서. 빨리 마을 나가야 되나 보다. 그냥 나갈 곳이 여기밖에 없는데? 아, 이게 검은 숲으로 해가지고 가르미아의 탑으로 가는 건가 보네. 뭐지? 뭐 있는 것 같은데, 아이템? 약초? 이봐! 아, 예. 밤에 외출하는 건 처음이야? 그렇진 않지만 밤중에 이런 곳을 지나가는 것은.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더빙이 중요한 곳에만 돼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 한글 더빙이 이런 곳에도 더빙 해줬어야지. 아, 그거 아깝네, 씨. 풀 더빙이 아니네. 머리 위부터 발끝까지 잘 보고 걸어. 봐, 거기. 과연 가인님이라 불릴만 하군, 그래. 앞으로가 걱정이야, 정말. 남을 걱정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게 좋을 거야. 이봐, 언제까지 얼어붙어 있을 거야? 류도씨, 이 앞에 뭔가 있어요. 그래, 물러서 있어! 뭐야? 뭐지? 아니! 새 두 마리?
아이 뭐야 얘네 약하네. 어? 별거 아닌 놈들이군. 찰찰. 이거 한번 이거 씁시다. 크리티컬 콤보. 얘 너무 약한데. 야 기몽물 가장 세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를 가지고 대목을 가져가려 했나? 공격력이 아니에요? 아가씨 괜찮은 거야? 뉴드 씨 당신이야말로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리고 한 가지 말해두겠는데. 아 예. 이제 슬슬 그 뉴드 씨는 그만둘 수 없나? 그냥 누드라 불러도 돼. 알겠어요. 정말 이제 이대로 가단 날이 밝고 말겠어. 가자 빨리. 와 얘는 같이 파티 그거 아니야? 얘가 힐러 아니야 힐러? 이것도 장르가 턴제 RPG인가요? 네 뭐 그렇죠. 턴제죠. 아, 또 있네. 비싸게 써볼까? 비싸게? 천정검 하단에서 상단으로 배우 올림 캔슬 효과. 오. 와, 왜 안 써? 먹으라! 천정콩! 오, 야, 개센데, 이거 데미지? 300 달았어, 오, 씨. 오졌다. 야, 한 번 더 써, 한 번 더. 야, 기, 아, 기 모아가지고 쏘는 거네. 먹으라! 천정콩! 야, 오졌다, 이거. 아우 갈림길이다. 왼쪽과 오른쪽. 어 여기 아이템 있다. 만인력의 과실. 아니 걷는 소리 너무 진짜. 아 이거 좀 패치 좀 해주지. 너무했네 진짜 이 게임. 50골드. 아 어차피 만나네 길에 가는 길에. 벌써 다 왔어? 가르미아에 다 벌써 다 왔네? 뭐야 저거? 웬 다리 두 개냐? 저 빨간색 뭐야 저거? 여긴 뭐 아이템 없나? 왔다. 이 공주님은 당신에게 건네도 되는 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오 하운드 분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저게 지오 하운드? 해? 기분 나빠. 아니 자식들이 이거 야 대 야 얘가 이제 주인공이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기분이 나빠. 싫어 이쪽을 보잖아. 조용히 하세요. 자 가보라고. 엘레나 도착했습니다. 누드씨 덕분에 무사히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의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끝나면 다시 엘레나에 호의해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 얼마간이라고밖에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 탑 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오지 말아주십시오. 의식은 당신과 같은 더러운 놈은 곤란하다 이건가? 어쨌든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주십시오. 애네라 저 녀석이 무슨 짓 안 당했니? 테사 누드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입은 험하지만. 자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또 더러운 성애를 해 또. 야 이거 게임은 마음에 드네요. 네. 내 취향적인 게임이야. 대체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거야? 재수가 없으려니 뭐하다도 이런 의뢰를 받아가지군. 그렇게 응분하지 마라. 이것도 다 이래 생각하라. 넋놓고 기다리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멍하니 기다리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야? 신에게 봉사하는 놈들은 느긋하기도 하군. 뭘 그리 안절부도 못하는 게냐, 누도.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리고 이 탑도 말이야, 신성한 의식인지 뭔지를 올리기엔 이상한 장소라고. 이것 봐, 이 벽화에 이상한 날개도 나 있어. 이건 유적이로군. 은혜 백강시대에 세워진 게 틀림없어. 신마 전쟁 말이냐? 못하도 이런 수상한 건물 안에서 악마 퇴치 따위 한다는 건지. 뭐니? 뭐지? 뭐. 이봐, 어디 가는 거야? 위험해!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넘길 게 아니라고! 하지만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 엘레나를 아예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의뢰를 완료 못한 게 되잖아. 분명 그도 그렇군. 간다! 와, 또 장할게야, 또. 에? 뭐지? 거미? 몬스터? 대체 어디서? 서두른 편이 좋을 것 같군. 야, 덤벼. 진짜 잘한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한 게임 하죠. 제가 원래. 아, 이게 숨겨진 아이템이 많아가지고 돌리면서 해야 돼요? 얘네랑 싸우기 싫은데? 몹이 엄청 많네, 생각보다. 적들 한 방에 죽이면은 경험치 못 얻는다고요? 어차피 이제 한 방에, 네. 그니까 그거죠. 막타로 한 방에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지금은 먹을 수 있잖아, 경험치. 그니까 기술 써가지고 한 방에 센 데미지 줘가지고 한 방에 죽이면 못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경험치를. 지금 처음만 조심하면 되겠네. 어, 저기 세이브 있네? 세이브 한번 하고 일단. 아이, 거미가 왜 이렇게 많아. 아이. 뭐야, 불의의 습격? 선제 공격인가, 제가? 아, 맞네, 선제 공격이네. 아, 그게 떴네. 그 정도를 가지고 내 몸을 가져가려 했나? 어, 이거 아이템인가 봐. 수류탄? 아, 시점 근데 돌리는 게 홈키 말고는 없나요? 이게 한 바퀴 돌려야 되네? 돌아야 돼, 기다려야 되네 이걸. 어, 2층이다. 근데 그 전에 저쪽도 가봐야 되는데. 여기다 아이템 있다니까.
바람의 호부. 아, 홈키랑 엔드. 아, 오케이. 항은이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갑시다 다음 층으로. 키랑 엔드. 엔드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엔드 아닌가 본데? 눌렀는데 안 되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네? 아 여깄다 50골드. 아 이거다 이거 바로 옆에 있는 키네 이거는. 뭐 아이템 없나? 없네요. 오 저거 뭐야 저거?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네. 오케이 선제 공격. 오 얘는 좀 센데? 오케이 피했고. 야 필살기 써 필살기. 전정검. 먹어라. 전정검. 오케이. 아, 안 죽었네, 근데? 별 볼일 없는 놈들이군. 이거 혹시 이 게임도 뭐 게임 뭐 역시 RPG 게임이라서 그거 필요한가? 그 노가다 같은 거 필요한가요, 혹시? 오, 150골드. 난이도 그 난이도 어려운 편인가? 이게 아 살짝 필요해요? 오 세이브 있네. 야 일단 저기 저쪽으로 가봐야 돼. 저쪽으로 저기 물약 있네. 물약 아이씨 저로 가야 되나? 비상약 이게 선제 공격 하는 법을 알았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냥 가까이 가가지고 그냥 그 얘 빨갛게 안 돼 있을 때 그냥 때리면 선제 공격이죠. 뭐야 휘? 뭐야? 오 뭐야? 뭐야 생각보다 약한데 이펙트 큰 거 치고는? 잘 가라! 먹어라! 전정가! 그 정도를 가지고 내 몸을 가져가려 했나? 오, 폭탄 좋네?
여긴 아이템 없나? 없나 본데 여기? 다음 층 가죠? 최상층이야? 전정국이다! 간다! 전정검! 먹어라! 전정검! 아이씨 아프구만. 아 안죽네 저게. 저거 또 쓰네 쟤. 와씨 그냥 때리면 캔슬 되는 거야. 때리면 먹어라 전정가. 아 크리티컬 공격. 그러니까 지금 아니야. 지금이야. 그 정도를 가지고 내복을 가져가려 했나? 오케이 레벨업. 야 뭐야 얘 눈 뜨고 있잖아. 뭐 정신을 차려. 눈 뜨고 있고 막 이미. 이거 어떻게 된거야? 엘라를 구해줘야 돼. 의식은 실패. 이봐 정신 차려. 제게 늦었어. 너도 서두르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 찾아봐. 그래 상당히 곤란하게 됐는걸. 벌써 죽었어? 야씨 뭐. 야 나온지 몇 분 됐다고 벌써 뒤졌어. 뭐야 이분은! 꼼짝도 안 하잖아! 다른 입구를 찾아보자. 제길! 유도 이 장문이다. 야씨 상남자네. 야, 바로 깨우시네. 이건! 안 돼! 저것은 뭐야? 뭐지? 이런 바보 같은! 나는 저 어둠 알고 있어. 내 안에 어둠 따윈. 뭐지? 내가 다가오지만 어둠은 필요 없어. 유도 왜 그래? 정신 차려. 제게 지금 구해줄게. 뭐지? 유도 얘가 왜 불길해? 알아서 빨리 튀자고. 드래곤 캐스트요? 아, 아니, 지금 치킨 뜯어먹다니, 안녕하세요. 저는 드래곤 캐스트 안 해봤는데요? 원을 해야지, 왜 똥겜해요? 아니, 왜요? 우선은 괜찮은 것 같군. 하지만 어서 마을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그건 그렇고. 유도, 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까부터 이상해. 그래, 잠깐 생각하기 싫은 추억에 떠올랐을 뿐이야. 그런가. 이봐 이 아이가 정신을 차렸나봐. 베라 먹었잖아요 아까. 아 전임 아까 안봤네 방송.
이봐 정신 차려. 그만둬요. 야 이거 더빙이 초만 빼고 안 되는 나에. 이봐 이제 괜찮아. 저거 이것 봐. 여긴 그 탑 근처 숲속이야. 에? 어째서 내가 이런 곳에? 저걸 봐. 어 뭐야 저게? 저거 어둠의 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살아있었던 건 너 혼자뿐이었어. 안타깝지만. 자, 가자. 그럴리가? 정말로 모두 죽었단 건가요? 전 그것까지 돌아가겠어요. 모두 죽었다니 믿을 수 없어요. 바보 녀석! 정신 차리라고. 우물쭈물하다가 저 어둠에 삼켜버리고 말 거야. 정말로 모두 죽은 건가요? 너도 죽을 뻔했단 말이다. 뭔가 검은 날개 같은 거 이게 달라붙어서는. 우리들은 어둠의 힘 바르마에게 진 건가요? 뭘 꿈을 대고 있는가? 넌 아직 살아있어. 죽어버린 녀석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의식이 실패하고 모두 죽어버렸다면 나 혼자만 살아남아도 소용없잖아. 네가 죽어버리면 나 의뢰를 완수하지 못하게 된다고. 야 주인공 완전 쓰레기인데? 자 빨리 일어나! 너무해! 너무해요! 사람도 아니야! 그래 지원들은 그런거야 원래. 원래 돈만 챙기는 부단, 집단이지 우리는. 어떻게든 도망친 것 같아. 저놈들도 끝까지 여기까지 쫓아오지 못하겠지. 어때? 이제 좀 진정되나? 어쨌든 신부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주지. 거기까지는 내 분명 내 일이니까. 유도? 당신은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미안해요. 근데 잘해줘봐야 오는 것도 없잖아. 그렇죠 방장님? 이 여자한테요? 뭐 지금 주인공이 내가 보기에 주인공 여자에 대해 관심이 없거든요 지금. 주인공 성격상 지금 그런 거 같은데? 버거킹 언제 먹을 거냐고요? 뭐 알아서 먹겠죠? 신경 쓰지 마. 이것도 일이니까. 야 일단 세이브하자. 세이브. 뭐 또 평화라라야 또. 카리우스 신부님, 저는 엘레나. 돌아온 것은 엘레나 한 사람뿐인가요? 대체 무슨 일이지요? 의식 도중에. 아 신부님. 엘레나 이제 됐어요. 나중에 듣지요. 자 그럼 어찌됐든 이걸로 의뢰는 종료다. 잠금은 필요 없어. 호위 임무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말이지. 근데 대체 무슨 의식이었어 그건? 유도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뜻한 음식이라도 준비하지요. 안으로 드십시오. 엘레나 당신도 들어오세요. 그래 그 의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본 것은 이 엘레나의
등에 묘한 검은 날개가 들어가는 것 뿐이었다. 그 후엔 비싸게 도망쳤으니까. 신부님, 제게 날개가. 진정하세요. 엘레나, 이제 방으로 돌아가시도록 해요. 알겠지요? 예, 신부님. 진짜 니얼 발소리 개극형. 의식은 실패로군요. 게다가 엘레나에게 날개가 빙이 되어버리다니. 대체 무슨 일이라는 거야? 나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봐. 위험은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들은 해야만 했습니다. 어둠의 악마 바르마의 조각 날개의 봉인을. 뭐라고? 아주 먼 옛날 빛의 신 그라나스님과 어둠의 악마 바르마가 싸워 그라나스님의 이격이 바르마를 분쇄했습니다. 신마 전쟁 이야기인가? 전쟁은 그라나스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바르마는 소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힘을 쌓으며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군. 바르마의 힘은 나날이 강대해지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바르마가 그라나스님의 봉인을 깨고 세상에서 다시 어둠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교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바르마의 부활이 신호탄이 될 어둠의 날이 가까워져 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바르마는 또다시 그라나스님의 은혜로운 빛을 차단하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 합니다. 안타깝지만 저희들의 법황 제라 이노센티우스님의 힘으로도 악마를 상대는 겨우 봉인을 지키는 정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군. 그렇지 않고서야 나의 테사를 그런 이식에. 뭐야, 테사가 딸이었어? 쟤 죽었잖아. 아까 그 개 말하는 거 아니야? 그 눈 뜨고 있던 얘, 눈 뜨면서 누워 있던 얘 말하는 거 아니야? 봉인의 의식은 실패하였습니다. 그것도 느조님의 말씀대로라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엘레나에게 검은 날개가 빙의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르마의 조각이 빙의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바르마의 조각에 빙의된 자의, 즉 엘레나의 마음을 먹기 시작하곤, 그리고 먹어친 후에 다음 희생자에게로 그렇게 부활에 필요한 힘을 쌓는다고 합니다. 조만간 봉인하지 못한 바르마는 다시 우리들 앞에 나타나게 되겠지요. 누드님,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엘레나의 호의를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응? 오히려 이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엘레나의 지금이라도 그라나스 대신전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거기에 기거하시는 법황제라님이시라면 엘레나의 마음을 구하시고 바르마의 조각에 옮겨가지 못하게 하는 법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다시 봉인할 수 있다면 바르마 부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에 속한 그것 자들은 그것을 보고만 있지 않겠지요. 이것도 그라나스 교도로서의 부탁인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의뢰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는 없어졌습니다. 교회의 금의 신상을 드리지요. 분명 충분한 X가 될 거 생각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게 해줘. 난 종교와 여잔 왠지 거북해서. 야, 주인공 게이야? 어리? 뭐야? 뭐지? 밖에서 무언가가. 얘 또 뭐야? 굉장히 기분 좋은 걸? 밀레니아? 정말 좋은 거야. 힘이 넘쳐 흘러. 아, 짜릿짜릿해. 뭐야? 저 여자가 한 짓인가? 무슨 짓을? 내 이놈 어둠의 자식! 저지받을 악마놈! 오, 뭐야? 오빙? 오호호. 어이? 무슨 짓이야? 내가 어딜 봐서 악마라는 거지? 하, 귀엽게 생겨가지고는 제법인데. 귀여워? 맞아, 그렇지? 이런 귀여운 여자아이에게 악마라니. 안 그래? 오. 대
대단한 힘. 대단해. 즐거워. 유도니 위험합니다. 너 정말 어둠의 자식이냐? 난 단지 보고 있으면 열받는 것뿐이야. 이 더러운 동상도, 이런 교회도. 야, 게임 부금이 더 커. 이거 진짜 개씨. 목소리보다 야 게임 소리 개극혐이야 진짜 리얼. 교회가. 가지마. 야, 벽돌 보기 가는데? 너무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약간 귀엽다고 한 주제. 개웃기네 이거. 거짓말쟁이. 각오해. 오, 뭐야, 싸워야 돼? 아니 씨.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간다. 전정검. 아, 설마 씹혔냐? 망했다 이거. 됐다. 먹어라. 전장. 전장. 컴. 오마 왜 안 달아? 너니? 아 이거 무조건 지는 판인가 보네. 아 맞네 이 새끼 개자기네. 야 저거 야 말이네? 저 개빨리 넘어가네 저거. 니얼 사기네. 밸런스가 안 맞네 밸런스가. 와 뭐야 이거. 오 뭐지? 어디? 아 이거 졌다 이거. 대충 싸우자 그냥. 졌어 이거 못 이겨. 나이가? 아 네 발달하니 안녕하세요. 오 뭐야. 오 와 데리고 놀만하다고? 놀아주세요. 네. 지원들 야쁘지 마라! 자식. 오 마음에 들었대요. 오 제발 제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제발. 아 가버렸어 이씨. 형 어떻게 대먹은 놈이지? 신부님, 아까 그 의뢰 받아들이겠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나도 확인해보고 싶어졌으니까. 야 이거 게임 씨 개재밌는데 이거? 야 이거 왜 방송한 사람이 없었지 근데? 하커에서 방송한 거 본 적이 없는데 왜 안 했을까요 아무도? 유도 괜찮겠어. 종교와 관련된 일을 싫어하지 않았나. 대신전에 가면 높이신 법황지 헤라인지 뭔지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잘만하면 한몫 단단히 건질만한 일을 맡길지를 모르잖아. 해볼만한 요래지. 야 이거 게임 재밌는데 이거? 지금 아직까지 마음에 드는데? 아 방송한 사람 있었어요? 나는 못 봐. 저는 못 봐가지고 한 번도. 누더님 오래 기다렸었습니다. 여기 의뢰로입니다. 얼만데? 의뢰로? 황금의 신상? 엘레나 잘 부탁드립니다. 타지 신세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가죠. 그레나스 대신전은 꽤 멀어. 그렇게 먼 여행은 처음이지? 각오는 돼있나? 전 가지 않으면 안 돼요. 희생된 사람들의 목숨 헛되지 않게.